아, 있잖아, 우리. 아! 있잖아, 우리 비선실세 최순실씨 있잖아! 혼란스러운 시국과 관련해 스타들의 용기 있는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배우 정우성 씨는 현 시국에 빗대어 영화 아수라의 대사를 패러디해 많은 이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삼신 할머니 랜덤 덕에 부모 잘 만나 세상 편하게 산 남자. 배우 하지원 씨의 발언도 저런 화제가 욕심 때문에. 됐는데요.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하지원 씨가 열연한 캐릭터 이름 길라임. 하지만 그 이름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뉴스를 보게 됐는데, 길라임이라는 이름이 이제 언급이 돼서 저도 그때는 좀 많이 놀랐었고요. 혹시 되게 길라임이야? 아, 잠깐. 혹시 동명이인 아니야? 다른 길라임 없어? 있겠지. 하지원 씨는 다음 작품을 공개하는 공식 석상에서 길라임 가명 논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시원하게 밝혔습니다. 네, 쓰지 마세요. 꼭 한번. 배우 김윤석 씨는요, 시간 여행을 한다면 바꾸고픈 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2014년 4월 15일 밤으로 돌아가서 그 배를 타지 말라고 간접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사회에 어른님들 대한 자신의 솔직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밖으로 나와 직접 촛불을 든 스타들도 있었는데요. 배우 유아인, 이준, 옥창석, 김동완, 그리고 이기우, 이청아 커플과 방송인 허지웅 씨까지 직접 거리에 나선 자신의 모습을 SNS에 인증했습니다. 스타들의 소신 행동은 밖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일 배우 고소영 씨는요, 촛불 집회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소등을 하는 행사, 항의의 전등 끄기에 참여한 모습을 SNS에 게시했는데요. 배우 김유정, 서신혜 씨도 이에 동참하며 캠페인을 독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스타들의 소신 있는 모습이 답답한 국민들에게 조금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같은 연예인끼리 결혼을 하면은 어떤 게좀 좋은가? 문희준 씨를 심쿵하게 한 그녀, 바로 가수 크레용팝의 소율 씨였습니다. 11살 건너뛰고 덥석 결혼을 발표한 두 사람 깜짝 결혼 발표 소식 지금 전달합니다. 24일 저녁 문희준 씨와 소율 씨의 팬카페엔 팬들을 놀라게 할 손편지가 도착했는데요. 내용인즉 두 사람의 결혼 발표였습니다. 눈이 기본적으로 커야 됩니다. 근데 인위적으로 크면 안 돼요. 태어날 때부터 좀 커야 되고, 네. 쌍꺼풀이 있었으면 좋겠고, 피부가 하얗고. 본인의 이상형과 딱 맞는 소율 씨를 만난 문희준 씨. 1세대 아이돌이죠. H.O.T. 멤버 문희준 씨와 2012년 데뷔 팝저씨 열풍을 줄도한 크레용팝의 막내 소율 씨의 만남은 이른바 세대를 잇는 아이돌 부부의 첫 탄생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야, 나 지금 급해, 소율아. 소율 씨는 문희준 씨의 갑작스런 부탁에도 한 걸음에 달려와 두 사람 사이 묘한 기류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크레용팝이야, 무조건 나는 이제 소율 씨도 그렇고. 속사 측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같은 분야에서 만나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만남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결혼을 결심을 하신 상황이라 예쁘게 사랑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 2월쯤에 결혼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으니까 더 좋은 소식은 또 따로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 발표와 동시에 팬들의 축하가 이어지는가 하면 멤버들도 함께 기뻐했는데요. 두 분의 사랑 변치 않도록 연예가 중계가 응원하겙습니다. 가요계의 잇따른 탈퇴와 해체 소식입니다. 먼저 개성 있는 음악으로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그룹 2NE1. 멤버 박보검 씨가 금지 약물 복용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진 후 그룹 활동을 중단하고 각자 개별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2016년 5월엔 팀의 전속 계약이 만료되자 국민재 씨가 먼저 탈퇴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멤버들은 상의 결과 2NE1의 공식 해체를 결정하게 됐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는데요. 멤버 중 CLC와 산다라박 씨는 소속사와 솔로 계약 체결, 박봄 씨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위너의 보컬 남태현 씨가 팀을 떠나게 됐습니다. 남태현 씨는 심리적 건강 문제로 지난 몇 달간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는데요. 호전을 기대해왔지만 어린 시절부터 겪어온 심리적인 문제 탓에 복귀 시기를 예측할 수 없게 된 상황.
오랜 논의 끝에 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것을 어렵다고 판단하고 전속 계약을 해지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위너는 4인 체제로 활동을 이어나가게 됐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있든 앞으로도 꾸준한 활동 이어나가길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